다음 소식입니다. 화재는 그 자체로 큰 충격이겠지만 주택 화재의 경우 보금자리를 잃은 가족들은 오랫동안 고통이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할 수 없는 강원 지역 소방관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보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 최근 화마에 집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삼남에도 매서울 겨울을 앞두고 새 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숯덩이가 된 가재도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고 시커멓게 탄 집안에는 잿가루만 무성합니다. 단란하던 가정을 집어삼킨 매서운 화마 앞에서 10대 3남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강원 소방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매달 1,190원씩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행복하우스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6월부터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해 재만 남았던 집터에 안락한 새 보금자리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2,700여 명이 참여하는 119 행복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부터 화재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시작해 벌써 4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기금으로 올해까지 화재로 집을 잃은 다섯 가정이 새 터전을 선물 받았습니다. 애들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그냥 감사한 것밖에는 없어요. 감사드리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에는 소방관이 나서 직접 폐기물을 치우며 힘을 보탰고 입주 선물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새 자녀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내일을 위해 뜨거운 불구덩이에 온몸을 내던지는 소방관. 오늘의 현장은 은근한 온기로 쌓아올린 한 가정의 새로운 터전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